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희는 지금 북도시장에 대게 먹으러 왔어요. 일단 오랜만에 왔어요. 작년에 먹고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앞에 일단 적혀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고 온 데가 있는데 여기 초장집이랑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국내산 박달대게랑 영덕대게 그리고 여기 홍게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딱 마침 물건이 방금 들어왔대요. 그래서 엄청 신선한 것 같아요. 물건도 엄청 많고. 어떤 걸 먹어볼까요? 지금 시세는 어떻게 하나요? 네. 진짜요? 잡히기는 잡히는데 네.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대신에 사이즈가 많이 자라졌어요. 많이 아, 잡으려고. 올해는요? 네. 작년에는 그렇구나. 사이즈 힘든데 크게 많았는데 네. 올해는 사이즈가 작아요. 아, 진짜 많이 차이 나네요. 내 몸집이 낮기 때문에 네. 비싸면 안 되거든요. 아, 원래는 비싸면 안 되는데. 아. 네, 저희는 먹고 갈게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장집도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집은 인당 5,000원이고 전복죽, 물에 회밥, 물에 양념, 양념만도 파네. 그리고 주류랑 이렇게 있어요. 찜이 쪄지는 동안 한번 고구마를 먹어볼게요. 저희가 최근에는 영덕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인당 10만원으로 이제 게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영덕 박달대게를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죽도시장에서 한 가족이 10만원으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를 한번 찍어 보려고 왔고 제가 한 10만원에 맞춰 달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얼마나 맞춰 주실지 좀 이따 봐야 할것 같고 탱구가 게를 진짜 좋아해요. 대게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 오늘 막 조금 그래도 탱구 위주로 먹이려고 하긴 하는데 박달대게는 그때 먹었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게 게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인당 10만 원이었는데 게는 엄청 큰거한 마리였고 요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배 터질 뻔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긴 초장집이니까 나오는 이제 기본 차는 많이 없어도 이제 게 위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게랑 홍게랑 섞어가지고 7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 가족 그래도 배 완전 부르게는 아닌데 넉넉하게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같은 이제 10만 원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기준을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찜 찌는데 한참 걸린 것 같은데 양이 진짜 많아요. 와, 대게가 진짜 죽도시장이 솔직히 진짜 저렴하긴 저렴해. 특히 대목이 지나서 좀더 가격 떨어진 거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비싼 편이긴 한데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먹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살이 많아서 좋아하고 여기 다리도 되게 많아요. 여섯 마리라서 그런가 다리도 엄청 많고 되게 살도 지금 수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군 곳이 보이긴 한데 이 정도면 되게 꽉찬것 같아. 얘네도 꽉 찼어. 확실히 물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조금 개가 작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큰 편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리부터 먹어볼까? 다리 발라먹기. 달콤해. 진짜 달콤하다. 왜 이렇게 달콤하냐? 이게 그리고 껍질이 엄청 부드러워요. 되게 어떨 때는 진짜 단단한데 오늘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금방 쪄서 그런가? 엄청 부드럽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여기 장에 찍어 먹는 거. 사실 저는 이거 왠지 내장은 홍게가 맛있더라고요. 대게보다 대게는 약간 쓴것 같아. 되게 먹으면서 왜 그래요? 살은 확실히 대게가 더 맛있지만 장은 홍게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아니 간장 보면 홍게 간장이 나오지. 대게 간장보다는 홍게 간장이 더 많잖아. 안 그래? 싸서 그런가? 근데 내 입맛이 싸서 그런가? 이렇게 노동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뚱대님처럼. 근데 나는 뭐 이 정도 노동에 이 정도 맛이면 괜찮지 않나? 진짜 맛있어. 그리고 진짜 메인은 저는 이게 메인이에요. 몸통. 진짜 몸통에 살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 다리보다 그리고 더 맛있는 것 같아. 왜냐면 더 쫄깃하거든. 먹기가 조금 더 힘들긴 한데 잘 따면은 덩어리도 남아. 살이 그득그득이네. 아, 살이 많아. 알차. 아빠 하나도 못 먹네. 그녀 입에 실시간으로 들어가네. 아니 작년에는 대게랑 홍게랑 섞어서 먹었는데 이번엔 대게만 먹는데 또 아직까지 와 진짜 잘 갔어. 되게 작게 나와. 근데 작년에 비해서 되게 푸짐하지 않나? 아 빨리 먹고 내장 먹어야겠다. 이번에 내장을 한번. 어 잡혔다. 내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짭짤해. 아 맛있어. 싹싹 긁어 먹어야겠다. 아우 내장 맛있네. 달짝지근해. 어 역시 내장이야. 여기 약간 조금 손질을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우와 잘 갔어. 와 두둥. 그녀가 이걸 탐내는데 어떡하지. 아 저 아 바로 뺏겼다. 그럼 나는 여기를 먹겠어. 짠.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아 내장이 진짜 부드러워. 아 여기 모아서 먹어볼까? 배딱지에다가 그 몸통 반 살을 모았어요. 엄청 많죠? 많아. 비벼서 와 내장이랑 같이 한 입 가져. 아 진짜 맛있어. 아 제대로다. 아. 아 내장이 짱이야 진짜. 저희 게장 남은 거로 볶음밥 주문했고요. 바로 볶아주셨어요. 고소한 냄새가 엄청 솔솔 나고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매운탕이 서비스로 나와요. 저희가 작년에 갔던 집은 매운탕이 따로 없었는데 서비스로 나오네요. 배를 먹는데 와 완전 좋아. 엄청 얼큰해 보여요. 새로운 시작이다. 게장볶음밥. 오 게장 밑에 들어있어. 게장은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맛이지? 아쉽네. 게장 맛이 안 난다. 여기 게 다리 넣으면 어떨까? 맛있을 것 같은데. 그쵸? 몇 개 넣어봐야겠다. 많은데. 너무 많아.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지고 있어. 아 맛있다. 내장볶음밥. 저는 이렇게 내장에 묻어져 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먹어볼게요. 아, 얘는 좀 딱딱하네. 얘는 큰 애인가 보다. 내장 놓칠 수 없다. 얘는 큰가 봐요. 살이 엄청 많다. 얘는 큰 애 건가 봐. 어느 정도 많이 먹어서 매운탕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졌어. 잘 익은 무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 아, 너무 맛있다. 저희는 이제 남은 거 마저 다 먹도록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게보다는 다른 산을 더 많이 먹고 싶다, 코스로 먹고 싶다 하면은 영덕을 한번 가보시는 게, 영덕 강구항 맞나? 제가 영덕 편도 올릴 건데 영덕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체감상 비싸게 느껴지는 건 영덕이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대게를 실컷 먹고 싶다 하면은 제가 느꼈을 때 시세가 되게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서 포항 국토시장 오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해요. 작년에도 와봤지만 올해도 왔을 때 대게 시세가 올해는 조금 더 비싸다고 하지만 제가 느낄 때 그래도 지금 철이 지나서 그런가? 철이 지났다기보다는 이제 대목 시즌이 지나서 그런가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엄청 작년에 비해서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맛있고 신선한 대게 드시고 싶으면 포항 죽도시장 진짜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